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나쁜 행동이 아니다. 그 행동들은 그런 죄라고 하는 행동들은 우리 인간의 뭐가 나쁘기 때문에 본성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게 알고 보면 다 뭐예요? 이기적이고 그게 나의 욕심이고 그런 게다 깔려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본성이다. 정반대되는 본성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그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거기에는 상관없이 사랑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은 정반대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면 사랑하고, 안 해주면 미워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해준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철저히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 사랑이다.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바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사랑이고, 우리 인간의 자기 중심적, 이기적 사랑은 결국 스트레스만 주고, 결국은 어떻게 유전자를 꺼서 우리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건 생명과 사망의 차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나타났다.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것은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져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사랑이었다. 그런데 우리들의 조건적 사랑은 매 순간마다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 계산을 해봐야 되고. 얼마나 골치 아파.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유행 가사 중에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이 노래 알아요? 예. 네. 저 우리 대학생 때 대학생 때이 노래가 유행했어요. 가수 이름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랬는데,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그다음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에, 그이 사랑이다 괴로워. 왜? 이기적이니까. 조건적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니까 조건적 사랑은 결국 스트레스야. 그래서 이 본성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 십자가에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율법에 나타나 있다. 왜? 율법을 완전히
율법을 완전히 줄이면 뭐가 나온다? 예. 예.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원수를,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는 그런, 그것이 바로 그 율법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그거다. 우리는 사실은 나 자신도 우리는 별로 안 사랑해요. 예. 그렇죠. 왜?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나도 죽어 안 죽어? 내 유전자도 막 꺼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미워해. 그런 여는 내가 마음껏 미워해야 돼. 그 상대방이 미운데 내가 그 상대방을 미워하면 내 유전자 꺼진다고. 내 면역력이 떨어져. 내 암세포를 안 죽여. 그래도 우리는 미워하는 그런 짓을 막 해야 된다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 네. 나를 사랑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바로 뭐예요? 살인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말은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율법 중에 이제 최악의 율법이 있습니다. 최악의 율법은 뭐냐고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나는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지금 발표하는 율법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도 뭐야? 돌려대라. 손들어 보세요. 할 수 있으십니까? 못해? 우리 본성은 이런 게 아니야. 그 이 말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못 지켜? 율법은 너희들 못 지켜. 응?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읽고, 야,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이 내 뺨을 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네. 내가 뺨을 맞았다면 뭐예요? 한쪽 뺨도. 그러니까, 뺨 맞는 일이 없이.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똑같이. 그때는 옷이 아주, 이 배짜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 그러니까 옷이 이게 중요한 재산이었어.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똑같이. 그럼 나는 속옷도 없고 그 옷도 없어. 근데 주래.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도 나의 본성을 가지라는 얘기야. 그렇죠? 율법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 옷도 벗어주라. 이게 다 명령이야. 우리는 못하는데 명령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지금 이 율법 다 명령이야. 명령인데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여러분 딱 보세요. 이게 문제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있어? 왜 있어? 무조건적 사랑은 명령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명령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 말, 명령에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지킬 수 뭐요? 지킬 수도 없는 명령이라. 그렇죠? 이 명령 지킬 수 없다. 그럼 어쩌자는 거요? 지킬 수 없는 걸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100점인데.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했다는 것은,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했다는 것, 그건 명령할 수도 없어. 또 명령하면 안 돼. 왜? 지킬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지킬 수 없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벌써부터 알고 있어. 그런데 명령을 했어? 그럼 못 지켜? 못 지켜는 뻔할 뻔짜야? 너무나 당연하게 못 지켜. 그러면 그 명령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못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명령했어. 그 명령을 우리가 못 지키면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는 거고, 율법 못 지키는 게 죄지. 그런데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 하나님 그거 다 알까 모를까? 알죠. 그러면 대신해서 죽겠다는 말이지. 박수.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은 십자가하고 딱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안 죽어주면 우리는 죽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약속이다. 뭐 하겠다는 약속이다. 너희들 율법 지킬 수 없지. 그런데 너희는 이걸 지켜야 돼. 그럼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죽는 거를 나는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 대신 죽도록 하고 나는 너희를 생명을 줘서 영생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명령은 명령이야. 조건적. 못 지키면 죽어. 오케이. 너 못 지키지? 오케이. 내가 죽어야 돼. 끝. 그리고 나는 인간을 새로 창조해야 되겠어. 내 곁은 쪼다들 안 되겠어. 그게 조건적 하나님의 명령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약속을 성경적 단어로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하면 약속이야. 약속인데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뭔지도 모르고 율법을 보니까 뭐요? 못 지키겠고. 못 지키면 뭐요? 죽는 거야. 그럼 우린 죽었네. 그런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 거를 그냥 너희들 율법 못 지키지 죽어 라고 그러실 분이 아닐 거야. 근데 알고 보니 뭐예요?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겠다는 약속이다. 그 율법은 명령이지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율법은 그 명령은 이거는 약속일 수밖에 없는 거야. 특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도저히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거는 지킬 수 없는 거지. 율법 주셨다는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죽어라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율법 주시면서 내 율법이 이런 거야. 못 지키면 뭐예요?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키겠는데요. 그럼 죽어. 그거는 조건적 하나님이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래 율법을 들다 보니까 못 지키겠지. 전혀 가망 없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 아들을 나는 준비했어.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만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 조건적 하나님은 명령이면 명령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는요, 명령 같이 하기는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명령 같이 해도 그거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는 거예요. 네. 어떤 경우? 아주 쉬운 경우. 너무너무 쉬운 경우.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 죽겠다. 아기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다. 이 아기는 엄마가 명령해봐야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어. 아무 명령을 해도 아기는 지킬 수 없어. 그런데 이 엄마는 무조건 사랑해. 똥 싸고 오줌 싸고 해도 뭐요? 기저귀 가는 것조차도 재밌어. 그런 아기한테 절대로 아무 명령도 복종할 수 없는 아기. 에게 엄마 명령합니다. 우리 아기 젖 먹어. 아기 어떻게 젖 먹어? 젖 먹어 하는 명령은 내가 젖을 지금부터 먹여 주겠다라는 약속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은 엄마가 젖 먹으라는 명령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름답잖아. 우리는 명령, 아름다운 명령 있어요? 없어요? 없지. 조건적일 때는 명령은 아름답지 않지. 명령은 귀찮지. 싫지.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명령마저도 아름답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계명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아들을 보내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근데 그 약속은 약속은 약속이고, 근데 그 약속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우리한테 뭐 약속해 주실 거 있으세요? 주실 거 있으면 좀 약속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받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런 약속이 있는 줄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있는 줄도 모르는데 약속하시는 그런 약속을 무슨 약속이라고 부르게? 그거를 일방적 약속이라고 그래. 하나님 마음이야. 자기가 약속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우리는 내가 약속할게 그래도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 대신 죽게 하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실 거 그래도 우리는, 아니 그 무슨 말씀인데요?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 약속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무슨 약속인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거는 100% 뭐예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는 그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이제 다른 방향에서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텐데 흥미진진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을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가능해, 안 해? 안 해. 그런데 사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배짱이 한이 없어요. 이런 말을 보고도 뭐예요? 한번 해보지 뭐. 그래야 될 경우가 온다면. 그죠? 그래놓고 자신 없네. 이제 이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과연 진짜로 천당 갈 수 있을까? 이래서 불안에 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은 또 한 번 더, 그렇죠? 또 한 번 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 역시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해야 되겠네. 이러면,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 그랬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네.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을 때리고. 근데 주위에 교인들 다 봐도, 교인이 한 2,000명이 되는데 아무도 이거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나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한 확실한 설명도 없어. 얼버무리고 가는 거예요. 얼버무리고 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뭐,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 물으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머뭇거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아,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할렐루야! 해놓고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걸 느끼고, 이러고 가고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어떻게 한적? 원수를 사랑한 적. 너희들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이런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 결국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 자기처럼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고, 율법 안 지키면 벌 받고, 그래서 율법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야. 말하는 것이니. 이는, 이 율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켜야만 천국 간다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딱 보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가 우리 공부했던 마태복음 5장,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딱 보면 뭐예요? 할 말이 있어 없어. 왜? 원수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래야 솔직 정직한 거 되겠지. 나는 끝났네. 네. 이렇게 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율법 지킵니다. 우리 교단은 십계명 지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교회 가야죠. 이런 식. 아시겠죠? 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적어도 토요일 날 왜 안식일은 실제로는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거든요.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주신 거요. 그거는 일곱째 날 토요일 맞죠. 근데 왜 일요일 날로 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래.
부활하기 전에 토요일 일곱째 날 토요일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왜 부활하신 날로 누가 바꾸라 그랬어? 하나님 바꾸라는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토요일 맞아. 일곱째 날 토요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 안식 지켜. 라고 그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마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 양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뭘 몰랐어. 그렇죠. 와,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지킨다고,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를 했는지. 놀라운 일. 그거를 제가 발견하고 깨닫게 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해. 예. 네. 맨날 나는 지킬 수 있어. 우리는 지킨다고. 당신네들은 일요일 날 교회 가지 그거 십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고. 우리 그랬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 생각이 그렇게 다 고정돼서 우리는 지킬 수 있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입을 막고, 그렇죠? 율법을 딱 보면 말이 더 이상 안 나와. 뭐 지키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온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을. 하나님 심판은 뭐예요? 율법 못 지키면 죽음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너희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너희들은 죽었어. 이게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다 이 말이지. 자, 그래놓고 이제 그러니까 뭐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 지킬 수 없는 것은 또 한 번 더 확실하죠. 왜? 모든 율법은 알고 보니까 명령이 아니라 뭐요? 약속이야. 그 하나님이 약속한 걸 우리가 지킨다고? 그건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지. 우리가 뭐 지켜서 영생을 얻게 돼 있지를 않다 이 말이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자, 그래놓고 사도 바울은 딱 이렇게 얘기하지 말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행동으로 나는 더 훔친 거 아무것도 없거든. 나는 바람핀 일도 없거든. 나는 살인한 적도 없거든. 그런 걸로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는 본성은 하나님 본성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으로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거는 뭐예요? 본성적으로 죄인이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다 바뀌어 버려야 돼? 우리들의 본성? 우리들 본성이 누구의 본성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본성이 바뀌어야 돼. 신성이 돼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성이 되지? 그래도 본성이 바뀔까? 그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깨닫고 공부하고 해도 본성은 안 바뀌어요.
이거 공부하고 본성 다 바뀌면, 하나님 본성처럼 바뀌면, 나는 벌써 영생해야지.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뭐예요? 새로 지었음을 받는 것만이죠. 하나님, 우리 새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흙으로, 우리 몸은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예, 네, 흙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 본성이라는 것은 유전적입니다. 아시겠죠? 그 본성, 본능 같은 말이야. 본능은 다 뭐예요?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이 완전히 다 유전자가 뒤틀려가지고, 그래서 유전자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아하, 성령을 받으면 그제서야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내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하고 달라. 이거를 깨닫는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기적 아닌 사람이 있어? 인간이면 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 인간들은 다 우리의 본성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본성으로는 죽게 돼 있는데, 아, 죽는 것이 뭐 그렇게 비정상적이야? 다 죽는 건데? 이제 그게 정상이면 하나님은 쇼한 것밖에 안 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왔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을 때는, 그때는 인간의 몸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이 아니야. 그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 동해번쩍, 서해번쩍 할 수 있는 천사 같은 몸이. 아시죠? 영, 그것을 영적 몸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몸은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아, 이제 원료가, 지금 우리의 몸의 원료는 어디예요? 지구의 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하려면 이 물질적 흙의 몸을 가지고는 영생이 안 돼.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영적 몸을 몸으로, 천사와 동등한 몸으로 새롭게 지으심.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새로 지으심을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영어로 말하면은 a new creation, 하나의 새로운 뭐예요? 창조. 새롭게 창조된 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새롭게 창조된 나를 무엇과 동등하게 창조됐다? 지금은 우리는 천사같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지 못하잖아. 물질적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질은 시간과 공간에 어떻게 제한을 받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6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첫째,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부활하는 사람들은 부활 후에 뭐 장가가고 시집 결혼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남성 여성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없으며 그다음에 그들은 이제 다시는 죽을 수도 없다. 왜 죽을 수도 없다? 죽을 수도 없는 이유는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된다.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아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를, 새 창조를 받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우리 다 천사와 동등하게 만들어주면, 여러분 지금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어. 이 정도 이쁜 거 가지고는 천국에서 이쁘다고 안 그럽니다. 그래서 이쁘신 분들 너무 폼 잡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그 아름다움이란 건 지금 우리들의 상상으로는 상상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천국 가서도 요 모양 요 꼴 절대로 아니니까. 예. 천국 가면 뭐 팔 부러지고 이런 일도 없어. 왜? 이 물질적인 몸이 아니니까. 그러나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약속이다. 그것도 무슨 약속이다? 일방적 약속이다. 일방적 약속이라야만 그게 은혜가 돼요. 왜? 너희들 해가는 거 봐가면서 내가 구원해 줄지 안 줄지 결정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들의 태도를 보고 일방적이 아니죠.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와, 나는 전혀 기대를 못했는데 나같이 이런 사람에게, 이런 존재에게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시고 구원을, 영생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율법은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방시켜서 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드디어 율법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 율례라는 말도 율법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말입니다.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자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했어요.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 예, 우리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다는 걸 모세는 알았어. 근데 이거를 백성들에게 발표를 하니까, 백성들은 전부 뭐예요? 예, 지키겠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았지만, 즉 모세는
자기에게 주신 율법을 율법에 있는 언약 약속대로 모든 죄인을 죄인을 살려서 영생을 주시라고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으로서 약속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을 알았지만 백성들은 뭐라 그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가 막혀 안 막혀? 네. 기가 막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 그러게? 어떤 백성이라고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집세다. 목이 고듬해. 이게 고집세다는 말도 되고, 고집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집세다는 말은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다는 말은 고집세다는 말도 되고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교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왜 교만이에요? 그렇죠. 지킬 수 없는 것을 모르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원수도 사랑하는 본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본성대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 하나님이나 쌤쌤이다. 그게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주 이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자주 나와요. 그 말은 율법을 두고 하는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어? 이건 약속인데, 이 백성들이 자꾸 뭐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딱 차요, 안 차요? 기가 차죠. 그럼 무슨,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 율법이 약속이라는 것을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또 해줘야 돼. 예, 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율법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주신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야. 라고 가르쳐줘. 무슨 약속?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우리를 조건적 생각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야. 이거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킬 것이야. 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곧 그 율법이죠. 율법을 기록하고, 기록했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모든 말씀, 율법을 기록했다. 기록하면 뭐가 돼? 책이 나와. 그렇죠? 그러면 이 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야 돼?
율법책이라고 불러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책을 만들, 율법책을 만들고,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소로 제사를 드렸다. 제사란 건 뭐예요? 이게 뭐냐? 이 소는 누구를 상징해? 예수를 상징해. 이 예수가 우리 모두의 죄를 책임지고 이렇게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야. 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줘야 돼. 약속이란 명령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이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뭐를 가져다가 아하 언약서야. 모세가 방금 율법을 기록한 책은 율법책인데 언약서. 모세는 이거 언약책이다. 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또 준행하리다.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극단적인 교만이야. 왜? 하나님의 본성이나 우리 본성 다 같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이래서 우리들이 가졌던 그 조건적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변화시키기가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집불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약속이란 말도 이해를 못하겠고 명령이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자, 그래서 분명히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 율법책을 언약서라고 모세는 불렀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계속 모든 율법 얘기만 나오면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신명기 9장. 자, 그때 내가 돌판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십계명 얘기를 합니다. 그 십계명이 뭐라고? 언약이다. 누가 세우신 약속? 여호와께서. 우리하고 의논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일방적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그러니까 돌판에 십계명을 다 하나님 기록했는데 그게 다 약속이야. 그 약속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너희들을 지금 너희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약속한다.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죽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죽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내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너희 대신 죽어주고 너희들에게는 영생을 줄 것을 약속한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약속이라고도 부르고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맹세. 무엇을 걸고 맹세하셨다? 아들의 죽음을 걸고.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도통 안 하고, 아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십계명도 지킬 수 없어. 그런데 이제 그게 십계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선고하는 거예요? 사망, 죽음을 선고하는 거예요. 사형이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율법이야? 죽이는 율법이야.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그것도 한번 봐야죠. 그렇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지 율법을 지켜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보세요. 돌에 써서 그 돌판에 써서 새긴 무슨 율법? 죽게 하는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는 이런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그 뭘 또 죽게 하는 율법?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나는 토요일마다, 아무 일, 뭐야.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안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TV 안 봐야 되고, 신문 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밥 안 사 먹고, 아니 그거하고 하나님 믿는가 무슨 상관이요? 그런데 그런 규칙을 우리가 또 만든다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일하지 말라는 말은, 노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토요일에는. 근데 그거는 토요일 날 일, 노동, 육체적 노동을 안 했으면 그거는 지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받고 하는 장사도 안 해야 돼. 아, 그것도 육체 노동 아니야. 미국서 우리 한국 사람들 세탁소 많이 해, 가게 해, 다 왔다 갔다 이래요. 그 토요일 날 다 문 닫아야 돼. 그렇게 일하지 말고 일곱째 날 다 쉬라는 그 계명은 그게 쉬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쉬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뭐예요? 어쩌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쉼이 없어요. 우리는 육체 노동을 안 해도 마음의 쉼이 있어 없어. 네. 안 하고 집에서 오늘 일 안 갈래. 오늘 쉬어야지 토요일인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일터에 가 있다니까 오늘 손님이 많고 수입이 괜찮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모시는 욕심이나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쉴 수 없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쉴 수 없는 너희에게 인간이 쉴 수 없어. 육체 노동 쉰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야. 쉴 수 없는 너희에게 진짜 쉼을 주겠다는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그 진짜 쉼은 육체적 쉼이 아니라 어디의 쉼이에요? 마음의 쉼이야. 네. 그렇죠. 그 마음의 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야 마음의 쉼을 받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나에게는 이제 뭐예요? 죄가 없는 걸로 쳐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만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역시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쉬라는 말은 그렇게 한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지키라는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야. 그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고 죽게 해서 너희들이 죄 없는 것으로 의롭다고 여겨 주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침내 너희들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얻게 해 주겠다라는 뭐예요? 약속을 우리는 육체적 일을 하지 말라는 노동을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참 이제 이런 걸 깨닫고 나면 그 옛날에 나도 참 답답했고 지금도 아직도 그러고 있는 그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안식교인들 착해요. 돈 제일 잘 벌이는 날 장사 못 하거든. 근데 천국 갈라고 그날 장사 안 하니까 항상 마음에는 토요일 날 장사할 수 있으면 이제 이렇게 장사 안 하고 쉬는 그 자체가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데 그만큼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다는 뭐예요? 생각이 어떻게 강하다고. 그래서 수입상 경제적 손실을 좀 보더라도 천국을 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그렇게 그만큼이라도 손해는 감수 뭐요 하겠다는 생각 그거 어떻게 보면 참 충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성이 더 많아.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율법 지키느라고, 지킬 수 없는 것 지키느라고. 그렇게 수고하고 마음에 심은 없고 그런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마음에 쉼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십계명 중에 있는 명령이 아닌 뭐예요?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만 해도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180도로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와? 아. 평안이 깃들면서, 그래. 이게 모든 율법이 다 십자가를 약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구나. 그렇지. 이렇게 이런 일방적인 언약이라야만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바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필요했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하시면 하나님은 네, 우울증 걸려요. 하나님은 자기 우울증 안 걸리려고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왜? 무조건적 사랑인데 우리를 잃어버리면 우울증 걸릴까 안 걸릴까?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됐어. 상구가 깨달았네. 경은이가 깨달았네. 이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시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기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자꾸 모든 성경을 어떻게 조건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이게 조건적일 리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이 성경을 봐야 돼. 그러면 조건적일 리가 없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놈들아, 내가 이제 이를 잘 기억해라. 나한테 빨리 다시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이거 조건적 아니고 뭐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리가 없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이런 성경절처럼 조건적으로 보이더라도 일단 이거는 조건적인 말이 아니다라고 일단 부정해야 돼요. 뭐를 증거로 삼아서? 십자가. 그러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면 이 말을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재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재해석은 다음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예, 예. 무슨 약속이다? 어떤 약속? 일방적인 약속. 우리는 그 일방적인 약속이라야만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일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 따져보자. 이 성적표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영생을 주셨다고 믿으려면 그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일방적 약속일 때만 우리는 그렇구나. 그러면
나의 구원도 하나님의 그 일방적 약속에 근거해서 이거는 확실한 것이구나라고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어떤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면 더 확실할까? 구원이 진짜로 확실한 거.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은 결정되어 있다. 왜?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엄청난 얘기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증명하면서 다시 우리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하나님 참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살고 싶어지지요. 우리가 그저 우리들의 본성을 우리 인간은 다 이런 정상적으로 이런 이기적이고 그런 인간들이지 욕심 많고 네. 죽는 것은 사람이면 다 한 번씩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본성 때문에 죽는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와 나는 죽었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모두 죄인이며 죽은 자라는 말을 성경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와 그러면 우리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 있는 율법은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없구나. 이럴 때 우리는 곧았던 목이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악한 본성을 가진 나이지라도 주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순간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율법을 주셨다는 것,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구원에는 우리들의 그 우리들이 한 어떤 좋은 것은 하나도 포함될 수 없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